시청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다육은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 14-2번지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우리 프리티 다육의 판매 방송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지난주에는 공교롭게도 구정 당일날하고 겹쳐가지고 당일날은 아니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금요일날 친정에 가야 돼서 제가 일요일날 송출을 해드렸는데요. 금요일날 여러분들 오후 10시부터 송출이 됩니다. 프리티 다육에서는요. 다육이, 그 다음에 다육이 화분, 그 다음에 다육이 분갈이, 전용토까지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있는 농장이죠. 자, 소개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요 다육은요, 얼음공주 군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음공주 군생, 여기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식재가 되었는데요.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얼음공주, 요 얼음공주가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7.5cm 혹은 5.5cm 종자포트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도 가격대가 요 가격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그렇게 예쁜가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사이즈 12cm 포트에 이렇게 빵떼기 사이즈로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죠. 요 얼음공주는 나중에 완전 무거워지면 이렇게 다물어져요. 이렇게 다물어지는 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다육이죠. 사이즈도 좋고 지금 막 성장만 해서 색감이 안 나는 푸릉푸릉한 그런 녀석이 아니라 색감도 나고 지금 이렇게 달궈지고 무거진 얼음공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엘샤 막 붙이고 싶죠. 얼음공주 엘샤 아니고 그냥 얼음공주 되겠습니다. 12cm 포트의 얼음공주 군생 가격 16,000원.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 요 얼음공주는요, 얼음공주는 요거는 진짜로 나중에 산딸기처럼 이렇게 떼굴떼굴하게 그렇게 이제 모양새가 그렇게 갖춰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젤리젤리 다육처럼 그렇게 변해갑니다. 요런 타입을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글로블로사 얼음공주 설탕공주도 있어요, 여러분들. 설탕공주도 있는데 요 녀석은 얼음공주 되겠습니다. 설탕공주는 조금 더 얄팍한 그런 이파리에 응 하고 담으는 그런 모습. 얼음공주 군생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로 옆에 엔시노 철화 2만원 보여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철화가 엄청나게 지금 엮여져 있습니다. 요 엔시노는요, 생얼도 굉장히 예쁜 다육이에요. 제가 캠핑장에서 엔시노 생얼 그 군생을 키우고 있는데 진짜 매니아님한테 선물을 받은 엔시노 그 군생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철화로 바글바글바글하게 엮여져 있어가지고 생얼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자, 이렇게 요 얼굴이 여기에 대글대글하게 굳혀지는 거죠. 진짜 철화가 너무 건강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엔시노 철화 빵 터지는 요 수영 가격은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건 미니트롬 8,000원. 미니트롬 8,000원이래.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요거 보세요. 자, 요렇게 굳어질 건가 봐. 자, 미니트롬이라고 하니까 아메트롬, 그러면 한쪽이 아메트롬이고 나머지 한쪽이 모식인가 몰라. 그쵸? 이름이 미니트롬이래. 군생 가격 8,000원. 근데 왠지 느낌에 화이트팜이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 어우, 이렇게 약간 맑은 느낌이 나오네. 너무 예쁘죠? 요거 강추. 수량이 얼마 없네. 그리고 얘는 지금 엄마 얼굴 주변으로 애기 같은 지금 요런 수영인데 요렇게 세력이 비슷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 왜 이거 안 줬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요런 수영 자구가 좀 잘 나오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요 미니트롬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스위티 군생 가격 16,000원. 목대가 쓱 올라와서 여기서 요거는 적심도 아니고 자연군생 스위티입니다. 지금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목대가 나와서 진짜 얼굴이 되게 번듯해졌어요. 3도 이상 군생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변이감이 있어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 이거 변이야 뭐야 이렇게 품어볼 수 있는 다육입니다. 스위티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타이니버거 군생은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트의 타이니버거 12,000원. 얘는 약간 맑은 그런 빛감이 있는 듯 하면서도 로라에서 마치 온 것 같은 그런 색감이 함께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은 보면은 약간 핑크한 그런 느낌이 있는 듯 하면서도 회색의 그런 핑크빛이 돌기도 하죠. 요즘에는 다육이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정말 답답해 죽겠네. 타이니버거 3대 군생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 2만원입니다.
우와, 예쁘다. 여러분들, 베리를요, 이렇게 짤뚱하게, 떼굴떼굴하게, 그 외에 만화 영화에 나오는 눈만 있는 애들 있잖아요. 눈을 깜빡깜빡 뜨고 있는 딱 그런 눈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조금 호러스러웠나요, 표현이?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 만화에 나온 눈 있죠. 땡, 이렇게 눈 떴다가 맞다 하는 딱 그거. 요 포트 사이즈는 16cm 포대, 라즈베리 아이스는 2만원입니다. 머리법도 맞고 색감도 예쁘고, 보통 이렇게 베리 애들이 짤뚱하고 떼굴떼굴하고 동그랗게 얼굴을 확 이렇게 말아 제길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렇게 예뻐요. 요거 꼭 가져가세요. 요거 꼭 가져가세요. 내가 오늘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설탕공주, 라즈베리 아이스, 이 다음에 파트리크,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애들 쏙쏙 골라가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강추, 이거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이즈 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이미 달궈졌기 때문에 화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화분에 넣으세요. 완전 단단해. 진짜 단단합니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너 이름이 뭐라고? 파트리크 군생이다. 파트리크 군생. 파트리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장님께서 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이제 보니까, 스타마크하고, 아우렌시스하고, 뭐, 요런 애들 느낌이 조금 나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 세상에. 그리고 지금 그 짤뚱하고 둥글둥글하고 머리빨 진짜 많아요. 얘 목대도 나오잖아요. 목대도 나오는 다육이거든요. 파트리크, 군생각, 2만원. 완전 좋지요. 그래서, 요애 수량이 둘, 넷, 여섯, 7개밖에 없어? 7개밖에 없는데 7개 다 예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문 빨리 하세요. 파트리크, 요렇게 예쁩니다. 이거 부러질 수 있다고? 언니, 근데 우리 이거밖에 없어? 아, 진짜. 벌써 시집 갔대요. 여러분들 빨리, 빨리 찜하세요. 파트리크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샴페인 군생 24,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대, 머리빠비 둘렌 5개, 5도, 5도 이상 군생 가고 있습니다. 자, 샴페인은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샴페인은 머리빠비 조금 많은 애들로 시작하세요. 라고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게요? 키워봤더니 너무 예뻐. 외도 하나 공들여서 키우는 시간 말고, 함께 군생을 여러분들 함께 키우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지를 아시는가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신대, 아신대. 자, 샴페인 군생, 그래서 24,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저는 샴페인 3도 이상 키운 군생들 너무 만족해요. 너무 만족하니까, 여러분도 꼭 요거 가져가셔서, 저처럼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샴페인 군생은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멕시코 로즈 군생 가격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드. 얼굴이 요래요래 잘생겼습니다. 종이꽂이 마치 접어놓은 듯한 이런 모습 하고 있죠. 요 멕시코 로즈는 지금은요, 약간 그 푸른빛이 나는 옥빛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맑은 삥끗삥끗한 그런 빛감이 나오죠. 얘 살짝, 썸탄다, 썸타. 예쁩니다. 자, 빛감 들어오고 있죠. 멕시코 로즈. 와, 너무 천한다. 멕시코 로즈 군생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밴바데스, 완전 묵댕이 밴바데스 색감을 요렇게 내놨어요. 밴바데스 군생 가격 24,000원, 포드 사이즈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밴바데스도 여러 버전이 있죠. 밴바데스가 여러분들 진짜 가격대가 다양하게 소개가 돼요. 그거는 요 다육이가 얼마만큼 무겁냐, 그렇지 않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다육이 어떤가요? 그렇죠. 머리빡도 많고 색감도 요렇게 나오고 약간 말캉말캉한 밴바데스가 더 나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빵빵한 애들 데려가면 이렇게 다시 말캉말캉해지고 얼굴이 조금 작아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죠. 가벼워. 요 얘기는 가져가시면 포트를 조금 넘쳐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느낌으로 한번 실제 해보시길요. 밴바디스 군생 가격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잠깐만 지나갈게요. 예, 산타루이스 같거든요. 너무 예뻐. 두 포트밖에 안 남았어. 너무 예쁜데, 이 산타를 저 가격도 몰라요. 가격도 모르는데, 자, 보셨죠? 캡처해갖고 사장님한테 산타, 원래 안 좋아하셔. 캡처해갖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 왜냐면 매장 고객님들하고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얘 특이, 사장님, 요 산타로에서 이거 얼마예요? 분생? 두 개밖에 없는데 얘 너무 예뻐. 빨리 말해봐. 아, 루돌프야? 무식이 통통. 루돌프 얼마야, 그래서 언니? 알았어, 두 개밖에 없는 거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빨리. 아, 이거 너무 이쁘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께 양보해드릴게요. 요런 애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가져가시라고, 요거. 예쁘다. 많이 갖고, 많이. 수량 없는 거 찍지 말라고? 뭐가 수량이 없는지 잘 몰라. 수량 없는 거는 그냥 다른 거랑 같이 더불어서
아, 어떡해. 자, 요 아르바. 아르바는 12,000원. 근데 얘가 세상에, 나 어떻게 이렇게 짱짱해졌어. 색감도 예쁘고. 자, 아르바. 포드 사이즈 12cm 포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완전 짱짱해가지고, 완전 오도동통통통 해서 이렇게 예뻐졌네요. 아르바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로망 군생 가격 12,000원입니다. 포드 사이즈 12cm 포대, 머리밥이 요리요리 많은 로망입니다. 로망은요, 환엽 로망도 있고, 로망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요 로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 예쁘다.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짤뚱하고 통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밥이 좀 많은 아가들 데려가서 요렇게 키우시면 좋겠죠. 아마 우리 사장님한테도 어떤 거 고르래 하면 우리 사장님 요거 가져가실 거야. 요거, 요거. 그쵸? 와, 얘 머리밥 진짜 많다. 12cm 보트에 로망 군생 가격 12,000원. 초보 다육맘들, 초보 다육맘들께 가격은 좋은데 얘가 시간이 조금 필요한다, 여기. 굳어지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한 3년 정도 키우니까 진짜 예뻐지더라고요. 로망 군생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골든 글로우 군생은 12,000원인데, 와, 얘가 진짜 요렇게 색감이, 아, 적심 자국 있습니다. 적심 자국 있는 적신 군생입니다. 요거는 베란다에서 조금 내가 조금 소품으로 키운다 하면 한 포트 정도 아니면 두 포트 합식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는데 말캉말캉하죠. 사장님께서 물 안 줘가지고. 근데 물 주면 확 펴드릴 거예요. 요 골든 글로우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라라 군생, 요거는 진짜 라라 군생이 지금 6포트 있는데 없으면 취소할게요 말고 라라 군생도 있으면 꼭 좀 주세요. 너무 예쁘죠. 여기 나나우 꾸미니를 진짜로 싹 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예뻐요. 처음에 요 라라가 왔을 때 얘가 어땠었냐면, 얘 말고요, 그 전에 맨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이파리가 완전 빵떼기 같은 애들이 다 온 거예요. 갖고 어머, 이건 뭔 종자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굳어지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 나나우 꾸미니 군생 사랑하시는 분들은 라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을걸요. 너무 예쁘죠? 14cm 포트 라라는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랙퀸 삼두군생 소품. 요거는 여러분들 미니분에 식재하세요. 미니분에. 요 블랙퀸 삼두군생은 8,000원. 너무 예쁘죠? 이 삼두가 진짜로 옴팡지게 예쁘게 콩분 미니분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퀸 삼두군생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야, 세상에. 요 블랙퀸 얼굴 하나가 얼마 했던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요렇게 삼두군생 여러분들 품어서 키워보세요. 문 핑크 스파 색감 요렇게 예쁜 녀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cm 풀분의 쌍두 핑크 스팟은 8,000원.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색이 요렇게 들어요. 요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죠? 핑크 스팟 7.5cm 풀분의 쌍두 가격은 8,000원. 와, 얘도 예쁘다. 요렇게 요런 색감도. 핑크 스팟 우리 프리티다이 사장님이 맨날 좋아한다고 강조하는다. 여기 핑크 스팟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문 크래셔 라이언 군생 가격 2만원. 너무 괜찮죠? 2만원. 포드 사이즈 16cm 포드에 요렇게 밥이 많은 크래셔 라이언입니다. 요 크래셔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얘가 요렇게 요런 핑크 빛감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짤뚱하고 둥글둥글. 어우, 요 녀석은 살짝 변이감도 있는 녀석이네요. 크래셔 라이언 포트가 16cm 포드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크래셔 라이언 군생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통통 로신 군생 28,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요런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약간 이파리가 살짝 얇은 듯 하지만 물을 싹 먹여놓으면 요렇게 통통해져요.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목대가 요렇게 나오는 로신. 애기들도 통통해. 와우. 자, 로신 28,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약간 목대가 있으면서 통통하게 미울, 그 다음에 프리티우먼, 그 다음에 알사탕 요런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로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다음은 화이트엔젤 삼두군생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지금 보시면 요렇게 포드 사이즈 12cm 포드 요렇게 하얀색,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살구색감? 살구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짤뚱하고 둥글둥글하고 목대가 조금 안 나온 그런 화이트엔젤 버전 12cm 포드. 와우,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잘 키워놨어요. 삼두군생 화이트 엔젤 가격은 18,000원. 색감 끝내줍니다. 화이트 엔젤 보여드렸습니다.
제스타군생 8,000원입니다. 와, 8,000원 제스타군생이 이렇게 포드 사이즈 12cm 포트에 아직 목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구가 이렇게 나와요. 자구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지금은 약간 오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제스타 자체가 원래 목대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오두군생이 될 거잖아요. 목대가 있는 오두군생이 될 겁니다. 제스타 군생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너는 파이어플라이 변이 16,000원. 파이어플라이라고 할 뻔. 파이어플라이. 뭐, 별, 그, 뭐야, 개똥벌레? 개똥벌레라고 할 뻔. 자, 포트 사이즈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플라 변이입니다. 변이는, 어우, 색감이 예쁘다. 변이는 어떤 변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약간, 뭐, 그, 그냥 요런 느낌, 오, 요런 느낌. 약간 좀 강렬한, 요런 느낌. 14cm 포대 꽉 찬 외두도 있고요. 군생도 있고, 좀 다양해요. 이거, 외두, 쌍두, 분지중, 군생, 삼두 군생 이렇게 조금 다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파이어필라 변이는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구찌가 왔다! 자, 구찌는 12,000원입니다. 구찌! 자, 구찌.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에 구찌는 12,000원. 자, 구찌는요. 얘가 약간 조금 독특한 색감 자체가 뭐 엄청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라인이 약간 갈색 라인으로 물이 들어요. 이게 되게 사랑스러워요. 매니아님들이 참 좋아해요. 이거 구찌 소품입니다. 8.5cm 필분에 구찌 군생 12,000원. 이게 이런 색감으로 들거든요. 예쁘지 않아요? 매력있어요. 매력있어. 예뻐가 아니라 매력있어. 구찌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르백금 군생은 16,000원. 포드 사이즈 11cm 포대 미르백금입니다. 미르백금이 약간의 산반의 그런 백금 모양인데 얘가 요렇게 짤뚱하고 둥글둥글하게 요렇게 예쁘게 키워내기가 어려워요. 오, 진짜 예쁘죠? 뭐 딱 반지 하나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끼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미르백금 짤뚱 통통하게 지금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 포트 사이즈는 11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 미인 군생 가격 16,000원. 와, 예쁘다. 핑크 미인 포트 사이즈 저희 군생 도전했잖아요. 핑크 사이즈? 큰일 났다. 핑크민 사이즈는 14cm 풀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16,000원이면 이거 진짜 이게 사실 느낌이에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캐비어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여기서 진짜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아, 사랑스럽습니다. 사이즈 지금 14cm 포대 식재되어 있어요. 핑크 미인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렌시스, 원종 레귤렌시스야. 원종 레귤렌시스 군생 가격 10,000원. 얘는 처음에 보면, 아, 얘가 뭔 매력이야.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엔신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 12cm 포트에 이렇게 소독하게 들어가 있는데 진짜 너펄너펄했던 잎들이 이렇게 짤뚱하고 진짜 단정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너펄너펄하고 여기 포트에 꽉 찬 애를 가져가도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종 레귤렌시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샴로 군생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마치 보시면 꼭 그 롱기시마 교배종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와,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약간 그 삼각형 그런 입장 모양. 아, 이거 보니까 여우별 생각난다. 여우별. 물론 품이라도 많이 닮았죠. 대화금도 많이 닮았고. 네, 이런 느낌. 샴록 가격은 16,000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입장 뒷면에 진한 저 라인이 특징입니다. 은 잼스톤 대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지금 요 잼스톤 3만원은 우리 프리티다육이 가장 가격대가 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잼스톤 요 녀석은 외두. 아, 밑에 애기가 하나 더 있네. 요 녀석은 외두. 그런데 밑에서 애기들을 요렇게 많이 달고 있으니까 곧 군생이 되겠죠. 이미 군생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쌍두, 요거는 분지 중에 있네요. 잼스톤, 이건 원래 대품이었어요. 대품 외두가 지금 요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잼스톤 생장점 주변이 요렇게 백분감과 좀 젤리감이 같이 있으면서 아주 독특한 그런 느낌의 잼스톤입니다. 잼스톤은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소인즈 금군생 2만원입니다. 포드 사이즈 11cm 포드에 요 홀분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네요. 소인즈 금 머리법이 굉장히 풍성해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항상 사이즈가 크던 작던 이 화면 하나에 꽉 차게 제가 영상에 담거든요. 자, 이래서 요렇게 하면은 좀 작아 보이는데 요렇게 하면 엄청난 왕대품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5.5 종자 포트에 있는 애들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손하고 제 손하고 비교해 드릴 때 요런 거 같이 보면서 사이즈 가늠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소인지에 그 뭐 10,000원씩 판매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꽉 차게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 객관적인 사이즈는 달라요, 여러분들. 자, 요 소인지 금군생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뮬리입니다. 뮬리는 얼만고? 자, 뮬리 군생 가격 10,000원입니다. 아, 요 뮬리는 좀 더 일찍 들어왔었던 녀석인가? 목대에, 오, 목대에 자구가 그냥 요렇게 달려있어요. 뮬리 색깔, 뮤스카하고도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네. 근데 뮬리 이런 모습 갖고 있고요. 얘가 아직 목대가 조금 덜 나온 뮬리. 색감은 얘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어? 그지 않았나? 여기에서 일로 가나? 오, 예쁘다. 요새 색감 너무 예쁘죠?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미니본에다가 식재해주세요. 뮬리는 10,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파멜라 금 가격 40,000원입니다. 다부떼기 요즘에. 다부떼기 요즘에 왜 이렇게 금 다육이가 좋은지. 와, 얘 진짜 예쁘다. 쌍두? 어, 뭐야. 쌍두. 외두. 요, 제가 다크 파멜라 금이 예쁘게 큰 걸 봤는데, 그치, 예쁘게 큰 걸 봤으니까 예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파멜라, 다크 파멜라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요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반딱반딱하니 까뭇까뭇하게 올라오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요 파멜라 금 가격은 40,000원. 포트 사이즈는 지금 8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어서 다크 파멜라 자체만의 사이즈 대략 8cm 정도 전후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파멜라 금은 4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문가드니스 군생이 16,000원. 문가드니스 군생 보니까 스마일도 좀 닮았고 추비바니하고도 느낌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꽃대, 아, 황홀한 연꽃하고도 좀 비슷해. 꽃대 나오는 아주 그냥 방식하고 모양이 왜 그리 똑같은지. 꽃대, 얘는 진짜 꽃대를 진짜 열렬히 올려줘요. 자, 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문가드니스 군생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수련 철화 2만원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프리테다육의 수련 군생도 왔습니다. 자, 수련 군생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자 보세요. 이 철화가 풀리면 군생이 되죠. 자연 군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화는 여러분들 철화 그대로의 가치도 있지만 철화가 풀려서 군생이 되었을 때 가치도 높아요. 좋잖아요. 어때요? 자, 좋죠. 자, 11cm 포트의 수련 철화 가격은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뻐진다. 로맨틱 펀치가 너무 예뻐지고 있다. 가격은 12,000원. 오, 요런 색감 나는구나. 예쁘죠.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의 로맨틱 펀치 군생 가격 12,000원입니다. 약간 말간의 그런 그 다른 버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색 안 든 애도 한번 보실래요?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애가 이렇게 예뻐집니다. 로맨틱 펀치 가격은 12,000원. 이쁘다. 피치민트 4톤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예쁩니다. 색감 자체가. 여기가 진짜 산딸기처럼 빨개진데요. 너무 예쁘대요. 로맨틱 펀치는 12,000원입니다. 다음은 얘는 뭐야? 실버 스트릭 군생 5,000원? 대박. 대박 실버 스트릭. 와, 너 뭐야? 정체가. 왜 이렇게 가격이 착해? 어쩌라고. 7.5cm 풀분의 실버 스트릿. 이게 한 몸인지 적신군생인지 자연군생인지는 제가 지금 이걸 풀어보지를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요 실버 스트릿 군생이 5,000원이래요. 와,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없으면 취소가 아니고 있으면 꼭 주세요로 부탁드릴게요. 오, 3도도 있네요. 3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실버 스트릿 3도 이상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칼리스토 군생이 6,000원입니다. 칼리스토, 오, 아라베스크랑 느낌이 살짝 비슷하다. 이 칼리스토는요, 제가 요거를 예전에 지금도 키우고 있긴 한데요. 굉장히 얘가 대품으로 크면서 번듯하게 너무 예쁘게 크는 그런 다육이더라고요. 저는 칼리스토를 소품으로 만나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밭에다 넣어놨더니 대품이 됐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 칼리스토 소품 군생 가격 6,000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7.5cm 풀분의 칼리스토는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다 예쁘다 와인피치 소풍 군생 가격 6,000원 와 와와와 귀엽습니다. 예쁩니다. 맑은 색감이 나오네요. 얘도 이렇게 약간의 선반에 금빨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손톱은 붉은색 꼭지점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7.5cm 풀분의 와인 피치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 시간 우리 프리티 다육에서 베란다 다육맘들 소품으로 다육에 키우실 수 있는 그런 녀석들 많이 있네요. 자, 와인 피치는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스위티가 2만원으로 또 다른 버전의 스위티가 있네요. 제가 아까 스위티 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스위티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스위티 2만원까지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보세요. 스위티 여기 금빨, 편의감, 금빨 이런 거 있죠? 스위티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셨어요. 12cm 포트의 스위티 3두 이상 군생으로 갑니다. 무구나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구나가랑 구별하기 위해서 가격을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자, 12cm 포트의 스위티 군생 가격 2만원 수량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 너무 이쁘다. TM5000원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수량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꾸 우리 사장님이 자 요거 없으면 치사할게요 하시는 분들 많다고 수량 없는 거 하지 말라. 그 이쁘잖아. 너무 이쁘잖아. TM5000원 이거는 꼭 가져가세요. 이거 나 심을 데가 없어. 그럼 머리에 달고 다니세요. 너무 이뻐. 진짜 이거 진짜 머리에 달고 다니고 싶다. 어? 진짜 예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웠을까. TM 진짜 예쁩니다. 이거 5.5 종자포트에 있거든요. 자 돈가리 할 데 없다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에 달고 다니시라고요. 이고 다니세요. 와 예쁘다. TM은 5,000원 보여드립니다. 라자가 금군생 24,000원. 와 봄이다. 개나리다 개나리. 이쁘다. 어 밝아. 진짜. 야 너 진짜 맹랑하다. 어 이쁘다. 오 봄이다. 14cm 포트의 라자가 금군생 24,000원. 너무 예쁘죠? 야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라자가 금군생 24,000원 와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라자가 금 가격은 24,000원 보여드리고요. 요 캐라리언 쌍두 삼두도 있네. 삼두는 안 보여주지롱. 요 캐라리언 쌍두는 8,000원. 캐라리언은 지금 덜 먹어서 요렇지 얘가 나중에요 맑은 핑크색이 나와요. 진짜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래? 진짜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조금 이 백분감이 강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게 상상이 안 가지만 요 녀석이 진짜 맑은 핑크빛감으로 여러분들 물이 들어갑니다. 요 캐라리언은 제가 예전에는 소품 종자포트로 많이 만났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이즈 크게 나왔습니다. 12cm 포트의 캐라리언 쌍두는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알사탕은 14,000원. 예쁘다. 저는 진짜 너무 좋은데 얘. 와 목질화된 거 봐. 대박. 포트 사이즈 8.5cm, 7.5cm. 자 여기도 이렇게 정말 작품 같지 않아요? 목질화가 이렇게 됐어요. 얼굴은 푸릉푸릉해도 얘가 이렇게 살콤하게 이거 알랭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갈이 하면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택배 받으실 때 이거 진짜 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감안하시고 구매 결정하셔야 되고 내가 그게 싫은데 라고 하시면 매장에 오셔서 꼭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 알사탕 1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페리도트는 딱 그 세 개밖에 없어. 요건 제가 가격은 제가 기재를 안 해드리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페리도트 찾아다니시는 분들 지금 우리 프리트다 여기 딱 세 포트 요런 사이즈 남았거든요. 이거 오셔서 구매해 가시면 좋겠네. 와 페리도트는 요런 사이즈 지금 애기들 밑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요런 애기들 저 요런 거 품어 가셔야 돼요. 요런 거 이렇게 가져가셔서 자구 좀 많이 키워내세요. 자, 요 페리도트 보여드리고요. 아, 지난 시간 제가 품어간 그린 에메랄드 군생 10,000원 너무 좋죠. 그린 에메랄드 군생이 10,000원이래요. 포드 사이즈 12cm 포드. 진짜 뿌리가 가열차게 나가지고 진짜 너무 열심히 나가지고 당황스러운 그런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린 에메랄드 여기서 가격은 10,000원. 제가 그린 에메랄드 금을 지난주에 킵핀장에서 찾았어요. 찾아가고 보니까 금이 진짜 금도 예쁘지만 요 생얼 진짜 기대되더라고요. 그린 에메랄드 머리법도 많아서 기대가 큽니다.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벤바디스 소품입니다. 벤바디스가 여러 버전으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돼요. 작은 언니 우리 작은 벤바디스 10,000원이에요? 15,000원. 이게 15,000원이야? 저쪽에 있는 건 24,000원.
아유, 지금 안 되겠다. 우리 프리티다육 사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요 벤바디스 지금 소품 12cm 포대식재가 되어 있는데 베란다 안쪽에 다육맘들이 키우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 지금 입고되었고요. 약간 크다 싶어도 오버사이즈로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바디스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선키스트 외도 가격 12,000원. 와, 이 선키스트 하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선키스트, 제가 이 선키스트를요, 우리 프리티다육 사장님께 예전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때 이 선키스트 가격이 진짜 몸값이 거였을 때였거든요. 그 우리 사장님이 나 하나, 내 거 하나 사면서 너 것도 하나 샀어. 키워봐. 이렇게 해서, 오, 진짜 지금 12,000원이야. 진짜 너무, 와, 정말. 얘가 몸값이 진짜 거했던 애거든요. 오, 선캐스트 12,000원. 그래서 요 선캐스트는 지금 내가 창이 조금 예뻐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선캐스트 한번 키워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진짜 잘생겼어요. 오, 요렇게 요런 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 봐요. 너무 예쁘죠? 선캐스트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샬몽군생은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대. 와, 머리가 4두, 5두 막 이렇게 막 들어갔어. 근데 보세요. 색감도 예쁘고 무드는 모습도 그렇고 자구도 너무 예쁘게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럽네요. 샬몬 근생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얘는 진짜 강추예요. 오호, 예쁘다. 이런 애들을 꼭 키우셔야 돼요. 샬몬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가격 때문에 너무 좋아요. 샬몬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습지야 외도 가격 26,000원입니다. 오, 지금 딱 탁구공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왔네요. 습지야는요, 원래 요만한 사이즈 얼굴 하나가 무조건 얼굴 하나에 4만원씩 해서 두 개 붙으면 8만원 막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머. 그런데 요 습지야 가격은 26,000원이래요. 습지야는 꽃이 피는 듯 하다가 자구가 열리기도 하고 꽃도 꽃 보는 재미를 키우는 다육이잖아요. 오, 습지야, 다육이가 아니고 선인장인가? 습지야 가격은 26,000원. 습지야 4만원 대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요 26,000원 습지야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습지야 소품 사이즈 26,000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블랙베어 소품 가격 5,000원. 와, 진짜 끝내준다.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잘 키웠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생장점 주변이 진짜 새카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예쁘죠? 무슨 보석 같아. 응? 어떻게 이렇게 키워? 그래서 이게 5,000원이야? 와, 이렇게? 오, 요거 5.5 비닐포트. 작은 비닐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베어는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뷰티 미율 가격은 8,000원입니다. 소품 미율, 뷰티 미율이래요. 5.5 종자포대 소품이에요, 여러분들. 요 미율은 8,000원. 나 이런 쬐끄만 사이즈 다육들 좋아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은 요 미율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보여드릴게요.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로빈? 반칙이야. 이렇게 예쁘다니. 로빈 10,000원인데 5개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로빈은 10,000원이고요. 라온 자연군생은 6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라온 자연군생입니다. 요렇게 사이즈도 크고 여기 엽성 모양 보시면 라온 오는 뭐지? 온? 라는 뭐지? 아, 라는 라위? 오는 뭐야? 자꾸 생각하게 되죠. 자, 라온 자연군생 60,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요녀석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맑은 핑크빛의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땡글땡글 미니 생각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라온 자연군생은 6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돼지코 군생은 20,000원입니다. 돼지코가 사이즈가 꽤나 좋아요. 포트 사이즈 그럼 14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이렇게 돼. 저는 얘가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사장님 진짜 잘 키우셔. 14cm 포트를 지금 꽉 채우는 사이즈 돼지코 가격은 2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얘가 트럼펫 핑크처럼 그런 색감으로 맑은 핑크빛감으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다음은 둥근이 배치오리대 군생은 16,000원입니다. 우와, 오랜만에. 야, 우리 사장님이 요 비치오리대를 참 잘 갖고 오시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요. 예전에 판매했던 거 요거 진짜 20,000원에 나갔던 녀석인데 16,000원에 지금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요거 두 포트 합식하면 진짜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적심 군생입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나 두포트는 너무 큰데 라고 하시면 약간 조금 욕심을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조금 이렇게 작은 사이즈 요런 사이즈 오와 너무 좋습니다. 둥근이 빛이 우리대 생긴 것도 겁나 잘생겼어. 겁나 잘생겼어. 이렇게 둥근이 빛이 우리대 가격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황금메비나 군생 가격 2만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황금메비나는 2만원인데요. 메비나는 메비나 금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이제, 메비나가, 황금메비나가 있고, 그냥 메비나 금이 있어요. 얘는 지금 황금메비나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자, 금 색감이 백금이 아니라 이렇게 황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메비나 군생 가격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온슬로우 군생 2만원인데 수량이 많진 않아요. 너무 예뻐서 보여드려요. 너무 모양하고 색감이 예뻐서 지금 딱 엄청 예뻐지려고 준비 딱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 너무 괜찮죠?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온슬로우 이 군생 2만원.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시면 득템 되겠습니다. 포트 딱 4개밖에 없는데 자, 이 온슬로우 가져가세요.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리고요. 그러면 쌍화 보여드립니다. 요 쌍화, 12cm 포트의 쌍화는 16,000원. 쌍화는 여러분들, 이제 알바뷰티처럼 그렇게 물이드는 다육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요런 옷빛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깨멍, 피멍처럼 핑크핑크 혹은 진한 붉은색이 점점이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쌍화는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로리아. 블로리아. 16,000원. 오, 색감 맑아. 입장 뒷면 이렇게 라인 타고 오고 통통해. 오, 살로에 어떤 그런 다른 버전 같은 그런 고급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입장이 얇았다면 뭐 그냥 그렇다라고 할 텐데 이렇게 통통한 엽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맑은 빛감으로 지금 온거 보니까 요 녀석이 여러분들 지금 막 이렇게 그 굳어진 지금 굳어지 나가지 지금 막 그냥 무조건 지금 키워진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제 굳어졌을 때 이렇게 맑게 투명하게 진한 붉은 빛감이 아주 밝게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블로리아 군생 가격은 16,000원. 지금 소품이니까 여러분들 미니 보내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로운 금이 점점 더 야물딱져지고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 해로운 금 외도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입장 양 옆으로 복륜으로 지금 금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입장 양쪽 끝에는 프릴감이 가지고 있고 단수가 꽤나 높은 녀석입니다. 블루 해로운 금 가격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모르파티 군생 가격 14,000원입니다. 와, 색감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게 이렇게 목대가 나와 있습니다. 7.5cm 풀분의 요 아모르파티 군생은 14,000원이고요. 아모르파티, 오,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아모르파티하고 핑크스팟하고 물드는 느낌이 저는 약간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목대가 나와서 좀 관리하기가 수월한 아모르파티입니다. 아모르파티는 1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헤르메스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머리법 되게 많죠. 요 헤르메스가 지금은 요렇게 요런 색감을 갖고 있지만 얘가 뭔 색감이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조금 그 인디안 핑크빛? 인디안 퍼플? 뭐요? 인디안 핑크? 요런 색감으로 진한 그런 약간 진한 핑크빛, 약간 연보라빛 요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요 녀석이 목대도 살짝 올라오는 그런 다육이죠. 헤르메스 소품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꽃도 되게 독특한 꽃이 피죠. 꽃은 무슨 꽃? 용월꽃이 핀답니다. 다음은 스콜피온 군생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 스콜피온은 지금 털이 봉송봉송 나 있고 입장 뒷면은 진한 붉은색이어서 룬데리하고 모시기하고 교배를 해서 만든 녀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스콜피온은 레드 스콜피온이라고 해서 우리 프리티 다육에서 모양은 딱 이렇게 생겼어. 털은 없는데 고런 아가를 키운 적이 있고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이 스콜 스콜피온 보면서 그 애의 한쪽인가? 왜냐면 걔 이름이 레드 스콜피온이었거든요. 근데 닮았어. 요 스콜피온 군생은 8,000원인데 털
요요요요 털이 이렇게 달려있는 닭이고 입장 뒷면이 진한 보라빛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룬데리의 색감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1부 영상 여기에서 마칩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 예쁜 다육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2부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